안녕하십니까. 안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69페이지, 드디어 계약법은 넘어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1절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자, 먼저 필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 체결의 자유, 팔지 말지 결정할 수 있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이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고요. 방식의 자유 때문에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인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 문서로 만들라, 이러면 다 X인 거예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겠죠. 4번 보시면, 법률관계 명확을 깨하여 증거를 보존하려고 할 때, 이때는 계약서 써야 되겠죠. 또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는 계약서 써야 됩니다. 따라서 방식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말하는 것 같고요. 3번 같은 규정도 지문 한번 보시면, 민법 제105조의 임의 규정. 그럼 임의 규정은 지킬 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제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아무리 계약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계약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03조는 계약자의 원칙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다 계약자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탁기를 살려고 해요. 그러면 세탁기를 살지 말지는 제 마음이지만, 사게 되면 그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이네요. 2번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위임 계약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 계약이라고 해요. 위임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엄마가 이제 저녁을 준비하면서 된장찌개를 끓여요. 근데 두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슈퍼 가서 두부 한모 사와. 이게 뭐예요? 위임입니다. 왜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두부를 군말 없이 사왔다 그러면 그 위임 계약은 무상 계약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안 가. 그래서 아들 두부 사오면 엄마가 1,000원 줄게. 그랬으면은 그때는 두부를 사오면 1,000원을 받으니까 이때는 뭐죠? 유상인 거죠. 그래서 위임 계약은 무상의 원칙이고요. 유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위임 계약은 유상으로 할수 있을 뿐이다, X고 답은 1번입니다. 2번,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물 계약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 광고. 요네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소송법상 불제소 계약이죠. 불제소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가능하고도 유효하겠죠. 따라서 불제소 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낙선 계약을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계속적 계약 관계,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같은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임대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규정에, 주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아무래도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질문이고, 5번, 자, 우리가 매매 교환, 매매 교환 증여 같은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는 거죠.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은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해지를 하는 것이니까 5번.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해지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계약 자유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맞겠죠? 2번.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체약 강제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계약 체결이 강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각종 매수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할 수 없죠. 이게 뭐죠?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거죠. 여부. 그 다음에 또 누가 사야 되는 거죠? 그 지상권 설정자가 사야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 선택도 자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수 있다? X입니다. 자, 제가 세탁기를 살려고 합니다.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대우 거를 살지,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약관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니까 3번이 X고 3번이 답인 거죠.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인데,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거고요. 5번. 사법상의 체약간제, 거절할 수 없는 것, 각종 매수청구권이잖아요.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문제입니다. 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약관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해요. 따라서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약관에 대해서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매번 승낙, 동의를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제한되는 경우,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3번입니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뭐, 택시를 탄다, 버스를 탄다, 전철을 탄다, 대량적 정형적 거래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약관이 사업주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X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돼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은행 거래 약관에서 예금 채권에 관한 약관 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도 금지에 대한 명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은행의 이해관에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은행은 그 특약을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약관의 특이한 건 뭐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그 일부 조항만 무효인 거거든요. 4번. 약관의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하게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 우리가 다수를 상대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이 뭐죠?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죠. 맞는 질문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청약액과 승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죠. 1번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청약자 그 기간 내 승낙의 동의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2번 승낙의 연착의 동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동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X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연착됐어요. 그러면 연착이 승낙이 연착됐으면 원래는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연착이 그 승낙의 동지가 충분히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X죠. 3번 청약 전에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정액 이상 후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을 때, 발송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원칙 발신 교차 청약은 뭐죠? 도달한 때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뭐 시내버스를 탄다, 음식을 먹는다,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이런 경우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안 때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의 특낙은 확정 후 특정 후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죠? 뭘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번 청약의 승낙 기간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본다는 내용을 조건을 붙인 경우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승낙할지 말지 여부는 오로지 상대방의 자유죠.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제한은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이 조건은 뭐죠? 무효니까 계속 보시면 상대방의 승낙 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많은 질문이죠. 우리 8년에 참 시험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4번부터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낸 책에 이름을 적어요. 그 이름 적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와. 맞죠?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죠? 자, 답은 이제 3번인데 자, 한번 보세요.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이죠. 그러면 A가 B에게 뭘 했습니까? 청약을 한 거죠.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B는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거죠. 그럼 A가 B에게 한 청약은 B가 뭐 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겁니다. 계속 보시면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자 A가 뭐 한 거죠? 거절을 했네요. 그러면 청약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거절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 이제 A와 B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단계로 돌아선 거예요.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뭐인 거죠? 청약인 거죠. 따라서 현재 상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고요. A가 B에게 또다시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이죠. 자,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어 이미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또 원칙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죠. 그렇죠. 청약은 도달주의인 거예요. 그렇지만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죠. 그래서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면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번 격제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고 답은 2번이네요. 3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죠. 4번입니다. 그러면 승낙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하면 되는 거죠? 상당한 기간인 거죠.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변경을 간 승낙은 뭐죠?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거잖아요. 5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자, 이 문제 답은 2번이죠. 8번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입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문제인 거죠. 요건은 어떻습니까?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뭐인 거죠? 선의고 과실인 거죠.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민법의 규정입니다. 자, 우리 민법과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규정을 하고 있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설은 좀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틀린 걸 쳤는데 5번 보시면 계약교섭부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학술이고 우리 판례는 아니죠. 대부분 판례의 태도이다. X고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다수설은 학설은 이걸 좀 확대해요.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학설의 태도인 거죠. 3번 내용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하나 추구할 것은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5번. 계약이 원시적 분리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을 지금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니까.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9번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1번.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죠. 2번. 중개 계약은 비전형 계약입니다. 왜요? 민법이 없고 중개사법이 있으니까. 3번. 교환 계약은 유상이죠. 유상이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이죠. 증여 계약은 대표적인 무상 계약이고 편무 계약이죠. 5번.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고 쌍무니까 5번이 맞네요. 10번입니다.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거죠. 자, 5번 보시면 현상광고 계약은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 내가 꼭 암기하자고 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했죠. 5번.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인 거죠. 1번입니다. 자, 약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인데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불공정하죠? 무효로 한다. 맞네요.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불공정하죠? 공정을 잃은 것을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보통 거래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 맞겠죠.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약관이라는 것은 일반 계약과 달리 사업주가 혼자서 미리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약은 쌍방이 함께 만드는 것이니까 계약서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쌍방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미리 혼자서 미리 만드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업주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2번.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는 작성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을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12번입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커피 자판기가 떠오르시죠?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맞죠? 2번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죠. 3번 격시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청약도 의사표시죠. 청약도 도달주의. 특히 청약도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5번입니다. 청약자의 청약에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무효죠. 왜요? 상대방의 승낙 여부를 결정해 둘 자유를 제한하니까요.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청약과 승낙기간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는데 불일치됐어요. 불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불합의가 있으면 시적이든 무시적이든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죠.
취소란 것은 뭐냐면 성립한 법률행위를 성립했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서 성립도 됐고 일단은 뭐예요? 유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못했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계약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의 가능하다. 커피 자판기 떨어지면 되겠죠. 5번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청약은 도달한 때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발신인 것은 뭐죠? 승낙인 거죠. 14번입니다.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커피 자판기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X입니다. 3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했으면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청약했던 일을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양청액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양청액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돼요.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X죠. 5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경조서를 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선택해달라는 청약의 뭐인 거예요? 유인인 거죠. 따라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 문제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숫자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낙 기간을 좀 메모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2020년 5월 8일 이 승낙 기간을 좀 밑줄 쳐놓는 거죠. 나머지 자신의 X주택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1번 청약은 도달주입니다.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자, 청약과 같은 모든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의 효력이 상실한다. X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 4번 지금 어떻게 17번 보면서 볼 거예요? 16번입니다.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이죠? 옳은 것은이죠? 1번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죠. 교환계약은 유상이죠. 증여계약은 무상이고 낙선계약입니다. 유물계약은 뭐 밖에 없어요?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도급계약은 낙선계약이고요. 5번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죠. 1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건물을 3억 원에 팔겠다,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해신을 2022년 5월 1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승낙기간이 언제입니까? 2022년 10월 5일인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그의 편지는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에 발송되어 2022년 9월 16일 을에게 도달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기억입니다.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했어요?
가능한가요? 자, 문제에서 이 청약이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됐죠. 그럼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니까 철회 자체가 무효인 거죠. 철회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청약은 계속 유지되는 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X인 거죠. 2번.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년 9월 22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10월 5일 이내 승낙 기간 내 도달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된 죠. 언제요? 승낙을 발신한 때니까 승낙을 발신한 9월 14일 계약이 뭐죠? 아니,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니까 9월 20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은 2022년 9월 20일 성립한다. X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지금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계약을 2,500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을 승낙했어요.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럼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뭐죠? 청약을 한 곳이니까 을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곳으로 본다. 맞는 짐.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면에서 3번이 답이네요. 18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뭐냐?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하는 거죠.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니까.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점이죠. 3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고 답은 3번입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했어요.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거죠.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 이의하지 아니하면 승낙호소 문다 무효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따라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요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이번에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계약의 효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